대국민 서비스 정신 부지사면 품절을 어디서 할 바입니까? 오늘은 이러한 민간에서 개발한 제품을 공공기관에 수요자인 공공기관에 선보이는 장입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셔서 판로에 걱정이 많으신 민간 기업인들에게 우리 공공기관이 그것을 보고 오늘 사주겠다 그러한 장입니다. 새! 사진 안에 모든 정보를 담아서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으로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간단한 동작으로 인해 많이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납골당 향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저는 이분을 보러 왔는데 남에게도 잘 보이는 거예요. 이쪽에 비밀번호라든지 납장치를 걸어서 관리자만이 키고 끌 수 있는. 이쪽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차관님도 오셨어요. 네. 우리 광주 부시장님도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네, 본 제품은 구매 비용은 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루 유지비가 1200원이거든요. 그리고 소음 데시벨이 80데시벨로 작업 환경에 굉장한 대여가 가능할 정도의 소음이고요. 10pm 이상의 분진과 10pm 이하의 초미세먼지가 분리돼서 수거가 되기 때문에 다시 재비산되지 않도록 원천적인 수거가 가능한 게 된 거예요. 광주시에서 샀어요, 안 샀어요? 진짜 살게요. 맞아, 그랬죠? 빨리 너가 주고 말. 아니다, 차장님. 고령화 시대로 넘어지면서 화장실에서 낙상 사고, 무릎에 힘이 없어서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기존에 있는 변기에 이 제품 자체를 끼워가지고 세척하고 높낮이만 조절하면 됩니다. 상당히 설치 방법은 있기 때문에. 변기를 바꾸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바쁜 사람이 이러고 와서. 예. 안 된다 이거죠? 예. 근데 이게 힘드니까. 예. 이걸 갖고 누르는 거예요? 어. 다 보고 이렇게를 한다 이거예요? 예. 어. 화장실들을 본인 힘으로 가시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세우셨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많이 어깨들을 아프시고 있어요. 이게는 1분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패턴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화재인지 진짜 범죄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 한 달,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그 집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화재도 진화할 수 있고 안전핀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들어서 깬 다음에 내부에 있는 소화액을 꺼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90도 이상 열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도 같이 돼 있어서 뭐 3대 캐년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랜드 캐년만 주로 하니까 브라이스 캐년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또 알아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속도가 사실 억수로 빨리 뜨거든요. 용량은 사실은 몇십 메가씩 되는데 속도가 빨리 뜨는 게 저희 특화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물 떠지면 이렇게 툭으로 봤는데 이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펴지면 사람이 목에 이렇게 직접 걸어서 119 안전 센터에서 구조하러 올 때까지 골든타임을 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좌우로도 되나요? 예, 이렇게 되나요? 좌우로는?